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레벨업 주식회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있는 오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이 럭키 세븐이 두 개나 있는 날이어서 그런지 시장도 오랜만에 또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런 기분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또 저 역시도 행복합니다. 요즘 시장의 흐름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랜덤 워크 이론이라고 하죠. 우리 술 먹고 나서 술에 정말 거하게 취했을 때 나는 분명 똑바로 일직선으로 걷는데 왜 내 발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올라가는데도 딱히 명확한 이유가 없고요. 내려가는데도 명확한 이런 단기적인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랜덤워크, 랜덤하게 이 주가 역시도 일정한 규칙과 방향성 없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이론인데요. 자, 이렇게 시장이 방향을 잃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과연 오늘은 올라갈까요? 내일은 또 올라갈까요? 과연 오늘 오전장은 괜찮았는데 오후장도 이 상승을 유지를 해줄까요? 다음 주면 또 빠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 질문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 이 전문가는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지?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지?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서 시장에 대한 전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오늘의 명언 또 화면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특히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 존 보글에 대해서 미국에서 가장 좋은 영향력을 투자자들에게 끼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닥에서, 이 바닥이라고 하면 이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 하나만 알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이것 하나라는 게 바로 누구도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절대로 100%가 있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굉장히 휘황찬란한 어려운 단어들을 써가면서 여러분들께 시장이 올라갑니다. 혹은 내려갑니다. 이런 얘기들을 뭐 저 역시도 이런 전문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들었을 때는 아, 정말 맞는 말이구나. 이 사람 말대로 모두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이 주식시장에서 한 가지 굉장히 명확한 사실은 그 누구도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관련해서는 아, 이 사람이 그렇다더라, 누가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를 믿는 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거, 어차피 정답은 없고 어차피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의, 나 자신만의 이 기준과 그리고 원칙을 정하자, 그리고 이 기준과 원칙을 따르자라는 말씀을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여러분들만의, 저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우리 시청자분들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또 관련해서 조금 더 가까이서 소통하고 싶고 도움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와 더 가깝게도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방 언제나 항상 열려있죠. 우리 화면 하단에 나가 있는 QR코드 여러분들께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혹은 QR코드 찍는 게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샵 3772 유료 100원의 문자로 주식해라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시다가 또 궁금하신 질문이 있다거나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만드는데 조금 도움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또 많이 들어오셔서 저와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 존 보글 같은 경우는 아무도 누구도 시장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나만의 기준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거기에 대한 이 뒷받침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31일자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헤드라인을 보시면 자, 2022년 증시 전망해서 코스피가 최고 3,600선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한 7개월가량이 흘렀죠. 그리고 지금 우리 증시는, 우리 시장은 이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말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 사실 올라갈 것만 같고 정말로 3,600포인트를 갈 것만 같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당시의 기사를 봤을 때는 아, 정말인가? 하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겠지만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뭐 다른 기사 역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올해 1월 1일에 나왔던 기사고요. 코스피가
3,500 시대가 열린다. 내년 코스피 예상 범위가 예상 밴드가 2,770 포인트에서 3,340%. 이 강세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예상 밴드가 최소 2,770 포인트부터 3,340 포인트였지만 아주 보기 좋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이 예상을 빗나가게 됐습니다. 올해 시장 주도 업종 역시도 반도체, 자동차, 메타버스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올 상반기 가장 힘들었던 섹터 중에 한 가지가 메타버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우도 기업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지만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IPO 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공모가를 하회하는 종목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요. 더불어서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증권사에서 그렇다더라, 애널리스트가 그렇다더라, 굉장히 유명한 어떤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시청자 분들께서는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유명인이 하는 말, 똑똑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하면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은 아무도 그 누구도 아무것도 모른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이 기사는 4월달 기사입니다. 사실 지금 생각을 하면 4월에 이 삼성전자 주가 역시도 다시 그때까지만이라도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당시에는 뭐 주가가 신저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요. 당시 기사를 보시더라도 이 주가에 대한 의견, 목표 주가가 최소 7만 7천 원부터 평균치가 9만 8천 원이고요. 최대 심지어 12만 원까지도 이 추정치가 주가 예상치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4월 달에 이제 주가가 신저가를 쓰기를 시작하니까 시장 우려를 이 DRAM 시장이 우려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고 2분기까지 낸드 업황은 호조세를 이어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삼성전자 저가 매수라는 이유로 그런 이유를 가지고 매수를 했고요. 하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현재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는 점 모두 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남의 의견만 듣고 남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우리나라 얘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증권사들 얘기 많이 듣고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얘기들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최고치인 3,300선을 뚫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컸다.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최대 3,400선까지 가능할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절대로 우리 증권사에서 나온 전망치 혹은 우리나라에서만 나왔던 그런 의견이 아니라 오히려 BNP 파리바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를 제시를 했다라는 거. 즉 시장은 정말 한 가지 확실한 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워렌 버핏 역시도 시장을 예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실 시장을 예상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뭐 시장에 몰빵을 할 수도 있어야 하겠죠. 시장이 100% 올라간다라고 하면 레버리지를 써야 하는 거고 시장이 100% 빠진다라고 하면 뭐 고버스 내지는 여러 선물 옵션 쪽으로 투자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시장은 아무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기사라든지 증권사라든지 뭐 유명인들의 얘기를 듣기보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명언을 시작으로 존버글의 명언을 시작으로 오늘 강의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요 핵심 한 가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시장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저는 주식시장에서 정말 아무것도 믿지 말라라는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그나마 한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기업은 실체가 있죠. 시장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지만 기업은 어쨌든 이 실체가 있고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조차도 가끔씩은 또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한데 뭐 예상치 못했던 횡령이라든지 혹은 뭐 간혹 정말 자주 있지는 않은 일이지만 뭐 재무제표를 약간 이제 잘못 적었다든지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걸 제외하고는 우리는 시장에서 기업을 믿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꿋꿋하게 믿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건 바로 납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시장을 헤쳐나가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주식 투자를 오래오래 할 수 있고 더불어서 성공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전문가님은 왜 전문가 일을 하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다른 사람을 믿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기준을 가지고 저만 믿고 투자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실제로 저 역시도 처음에 굉장히 주식을 처음 했던 시절에는 다른 사람 말만 듣고 하는 뇌동매매 자주 했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을 가지고 제 원칙을 가지고 시장을 보기 시작을 했을 때 본격적으로 정말 이 주식에 대해서 아 내가 뭔가 알겠다, 깨우쳤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신대가 방송에서 제가 만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너죠. 오진승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우리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신 부분들 제가 취합을 해서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 이렇게 공유를 하려고 또 답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또 강의 들으시다가 혹은 주식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많이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QR코드 찍기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료문자 샵 3772로 주식해라라고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질문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올해 10월쯤에는 지금 시장은 물론 오늘은 올랐지만 너무 힘든 구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올해 10월쯤에는 반등할 거라 생각하는데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답변 드릴 거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릅니다. 시장은 그 누구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제 기준과 원칙으로 시장을 분석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내가 분석을 했을 때 누가 그렇다더라 이게 아니고 스스로 분석을 했을 때 뭐 반등을 할 거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좀 근거를 찾아가는 그런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께 항상 큰 추세를 말씀을 드리지 아 몇 포인트가 바닥입니다. 아 언제 반등을 할 겁니다. 이런 얘기는 잘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이 좋아져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시기를 딱 짚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어쨌든 그 시장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요인들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봐야 할 요인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 차트적인 부분도 볼 수 있겠지만 시장 외부적인 환경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외국인 기관의 이 수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참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할 때는 시장이 올라가지를 못하죠.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세가 나오니까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보였는데 이 외국인 기관의 연속적인 수급이 필요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할 거 바로 이슈. 자, 지금 최근에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전쟁도 있고요. 인플레이션,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긴축 정책, 금리 인상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이 꺾이게 된 거고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바로 이 주도주, 주도 섹터도 필요합니다. 주도주, 제가 글자를 잘 못 쓰네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사실 시장이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릴 때는 지수가 올라가기는 힘든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반등 시점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 몇 월 달에 올라갑니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수급이라든지 이슈라든지 확실한 주도주가 확인이 됐을 때, 시장의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때가 반등의 추세 전환의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조금 더 깊게 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저는 제 기준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차트가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제 종목은 왜 다 마이너스 30%일까요? 마이너스 40%일까요?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또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내 종목들은 다 깨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올라가는 종목,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을 보면 약간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차트가 살아있다라는 거에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시장이 아무리 폭락을 하더라도 아무리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그날그날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상승하는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장에서 올라갔던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시장 차트를 먼저 볼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왜 차트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다 무너진 것 같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 차트를 보니까 코스피 차트 자체가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고점을 찍고 나서 쭉 이평선들을 이탈을 하면서 시장 차트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있는 90%의 종목이, 80, 90%의 종목이 모두 시장 차트와 비슷하게 흐름이 좀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 종목이 대부분이다라는 점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이번 주에 상승을 했던, 월요일에 상승하고 또 상한가에 갔던 종목들을 보시면 동전주, 적자기업, 증거금 100% 종목, 신규 상장주 혹은 뭐 스펙주 이런 것도 눈에 띄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원래 평상시 시장에서 횡보장이라든지 상승장에서는 매매하지 않아야 하는 정말 좋은 보석 같은 종목들이 많을 때 흔히 이런 단어가 좀 그럴 수 있는데 이 잡주, 우리가 이 잡주라고 말하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맞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요. 대부분 흔히 시가총액 작고 가벼운 종목들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께서 좋은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셨다면, 우량한 기업을 보유를 하고 계셨다면 시장 차트 따라서 시장의 80, 90% 종목이 차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흐름이 깨진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 상한가에 가는 종목들은 평소에는 우리가 뭐 좋은 기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하락을 해도, 아무리 하락장에 있더라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늘 있기 마련이죠. 자, 흐름을 보시더라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마찬가지로 증거금 100%, 적자기업 혹은 신규 상장주, 뭐 스펙주 등등등 동전주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 우선주도 눈에 띄고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는 최근 이제 6월 달부터 이번 달 시장을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차트 흐름이 깨진 경우 가 많은데 우리가 아무리 시장이 깨져서 시장 차트가 무너져서 정말 보석 같은 좋은 종목에 일시적으로 주변에 먼지가 묻었어요. 흙이 묻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보석의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절대로 좋은 종목을 갖다 버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대응은 필요하다라는 점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의 질문은 여기까지 체크를 했고요. 최근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으셨을 텐데요. 관련해서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또 답변 우리 다른 분들도 들으시면서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자, 시장에는 너무나도 변수가 많고 아무도 그 무엇도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시장에 없기 때문에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준과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이동평균선 공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우리가 차트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종목을 발굴할 때, 이 주식 종목을 발굴을 할 때는 크게 실, 기, 차, 이, 이 네 가지를 모두 확인을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 하락장이라든지 횡보장이라든지 좀 폭락을 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기업의 실적과 기업 내재적인 가치보다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동전주, 증거금팩자리 종목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트와 이슈의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먼저 이 차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따가 하나씩 또 다음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차트 중에서도 우리 이평선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방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 방향 너무나도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후에 지지저항, 배열, 크로스, 이격도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이 기본적인 방향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평선의 첫 번째로 우리 방향 잊지 말고 개념 가지고 갑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당연하게도 이평선의 방향이 위쪽으로 향하면 상승 추세, 이게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쪽으로 향하면 단기 상승 추세,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쪽으로 향하면 장기 상승 추세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반대로 아래로 향하면 단기 이동평균선은 단기 하향 추세, 장기 이평선은 장기 하향 추세다라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지지와 저항, 사실 이 부분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차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골라라라고 한다면 사실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꼽기가 굉장히 힘들기는 한데 굳이 골라보자면 이 지지와 저항이 또 거의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지지저항은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떼서 이 친구만 우리가 공부할 시간을 따로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나머지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좀 가볍게 엮여서 이제 비슷한 개념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해서 오늘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과 크로스 이격도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용어들입니다. 정배열과 역배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또 뭐 이격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개념을 달달달 외우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차트를 보고 올라갈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한 거고 실전에서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을 외우는 거는 아무런 필요가 없고요. 그 개념을 이해를 해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오늘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고요. 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름부터 느낌이 옵니다. 제가 색깔도 구별을 해뒀어요. 골든크로스 빨간색, 뭐가 좋아 보이고요. 골든 반짝반짝해 보이죠? 데드크로스, 아, 뭔가 어감부터 좋지 않아요. 맞습니다.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차트 공부를 한 번쯤 하셨다면 파악을 하고 계실 듯 합니다. 골든크로스 좋은 거, 데드크로스 안 좋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좋고 왜 안 좋고 이거를 차트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활용을 하는지 여기를 봐야 되는데 골든크로스가 의미를 하는 게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 위쪽으로 돌파하는 거. 여기서 지금 이 빨간색 선이 단기 이동평균선, 예를 들어서 뭐 5선으로 할게요. 5일선으로 할게요. 그리고 초록색 선이 뭐 예를 들어서 120선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이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을 위쪽으로 뚫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이 골든크로스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평선의 개념을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장기 이동평균선은
긴 기간 동안의 이 주가를 평균한 값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주가, 예를 들어서 120 이동 평균선이면 120 거래일 전에 주가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긴 이동 평균선이 바로 장기 이평선입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은요, 특히 5일선 같은 경우는 5거래일 동안, 일주일 동안의 주가의 흐름만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단기적인 흐름을 나타낸 선입니다. 그런데 이 단기적인 선이 장기적인 선을 위쪽으로 뚫었다라는 거는 과거에 올라가려는 힘보다 과거에까지 평균을 낸 이 흐름 같은 경우는 평평해요. 그런데 최근에 짧은 흐름이 굉장히 상승으로의 힘이 강해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왜냐하면 과거의 상승의 힘이 더 강했다면 장기 이평선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오히려 단기 이평선이 이 과거 힘을 뚫지를 못할 텐데 최근에 5일이면 뭐 5거래일 안에 이 상승의 힘이 너무나도 강해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이 이 매수세가 강해졌기 때문에 바로 단기 이평선이 짧은 흐름이 긴 흐름을 위쪽으로 뚫어내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든크로스가 매수 급소가 될 수 있는 이유,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매수세가 강해져서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지난주 강의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연결이 되는 개념이에요. 방향이 단기적인 방향이 위쪽으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한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드크로스는 반대겠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를 하는 아래쪽으로 뚫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들어서 과거에 대비해서 최근에 매도세가 강력해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지금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뜻, 매도 급소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순전히 또 개념적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큰 틀의 이 개념을 이해만 하시고 또 다음 화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아, 그러면 분봉에서 봐야 돼요? 일봉에서 봐야 돼요? 주봉에서 봐야 돼요? 월봉에서 봐야 돼요? 혹은 연봉에서 봐야 돼요? 자,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우리가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를 하실 때는 모든 곳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봉에서 나오게 되면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즉, 골든크로스가 나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그 확률은 당연히 낮아지게 되겠죠. 1분 사이에 혹은 3분 사이에 5분 사이에 움직임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점점 기간이 길어질수록 월봉, 연봉 쪽으로 갈수록 기간은 길어집니다.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한 달이 걸리고요. 일주일이 걸리고요. 1년이 걸리고요. 하기 때문에 기간은 길어지지만 확률은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방향과 마찬가지로 단기 이평선의 골든크로스는 긴 흐름, 단기 이평선의 골든크로스는 짧은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것도 체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AMP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 차트에서는 이 빨간 색깔이 5일선, 그리고 초록색 점선이 120일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방향성을 완벽하게 만들지 못하고 이평선들, 단기 이평선이 살짝 돌파를 했다가 다시 이탈을 했다가 요런 흐름들이 나올 때는 주가의 큰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즉 5일선, 10일선, 20일선 대표적인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60일선, 120일선 조금 이제 요 색깔이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 세 개가 단기 이평선 완만하게 움직이는 게 장기 이평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뚫어내는 골든크로스가 굉장히 강력하게 발생을 했고요. 이때부터 시세 역시도 강력하게 상방으로 향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60일선을 단기 이평선이 이탈을 하는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요. 오히려 상승을 하더라도 올라가다가도 다시 60일선 부근에서 데드크로스를 그리면서 빠지는 모습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승일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서는 지금 잘 단기 이평선들이 위쪽에 모여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가 단기 이평선들 5일선, 10일선, 20일선이 60일선을 하향 이탈하는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기부터는 주가가 쭉 빠지면서 굉장히 최근의 흐름이 이전의 긴 흐름보다 최근의 흐름에서 매도세가 강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길게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화면 통해서 우리가 월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본 두 종목은 일봉에서의 흐름이었고요. 자, 덱스터 같은 경우는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월봉상, 이 파란색 선, 분홍색 선이 바로 단기에 속하겠죠. 이 단기 이평선이 아래쪽에서 그냥 막 움직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돌파를 합니다. 이 분홍색 선과 파란색 선이 노란색 선을 돌파를 시도하는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월봉이기 때문에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이렇게 시간은 일봉에서보다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강하게 월봉에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니까 급등을 하는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장원테크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 5월성과 20월선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5월선이 하방을 향하면서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사실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5월선이 꺾이는 시점부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하방에 대한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방향이 꺾였기 때문에. 자, 어쨌든 방향이 꺾이고 나서 데드 크로스까지 등장을 합니다. 20월선을 5월선이 아래쪽으로 뚫어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 올라오더라도 가파르게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에서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정배열과 역배열입니다. 골든크로스가 생기는 원리는 단기적인 흐름이 이 장기적인 흐름을 제가 잘못 그렸네요. 네,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쭉 있는데 최근의 흐름, 단기적인 흐름이 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쪽으로 뚫어버리는 단기적인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동평균선에는 뭐 5일선, 11선, 21선, 60선, 121선, 241선, 뭐 300선, 600선, 400선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선들이 있는데 이 많은 선들이 하나씩 전부 골든크로스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5일선도 11선을 뚫었고요. 그런데 이 11선이 21선도 뚫었고요. 그런데 이 21선이 61선도 뚫었고요. 이 과정들을 하나씩 거치다 보면 결국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가장 위쪽으로 올라갈 거고요. 중기 이동평균선은 가운데 위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은 결국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결국은 이 골든크로스가 연달아서 발생을 하게 되면 생기는 게 바로 정배열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은 최근 들어서 과거 흐름보다 매수세가 강해진 상태다라고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을 때 자주 등장을 하고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기 이평선이 가장 위쪽에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일수록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부분, 정배열 초기 종목은 수익률이 좋고 안정적입니다. 제가 이 초기라는 말을 강조를 드렸는데 이 부분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예시 차트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MP라는 기업이고요. 자, 이 기업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빵 이제 시작을 하면서 주가의 이동평균선의 배열 자체가 가장 아래쪽 까만색 선이 241선, 그 위쪽으로 121선, 그 위쪽으로 61선 제가 적어드릴게요. 240, 그 위에 120, 그 위에 60, 그리고 그 위에 파란 색깔 20, 그리고 갈 색깔 11, 그 위에 5일선. 자, 이렇게 큰 긴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으로, 즉 장기 이평선이 아래쪽으로,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일수록 위쪽으로 가 있는 이런 정배열 상태가 만들어진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정배열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단기적인 등락은 있을지라도 이 부분도 이따가 공부할 거예요. 단기적인 등락은 있을지라도 큰 추세상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정배열 초기 종목이 수익이 좋고 안정적이다. 이 초기라는 말을 강조를 드렸는데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봐야 할 시점은 자, 실제로 이 지점 우리가 앞뒤 다 잘라내고 딱 이 구간만 볼게요.
5일선이 가장 위에 있고요. 11선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 21선, 그 다음 61선, 121선, 241선. 이보다 더 완벽한 정배열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주가는 오히려 빠지게 되죠. 이 시점이 오히려 최고점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배열이 이미 다 만들어지고 나서 진입을 하는 거는 절대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급등해버린 종목, 이미 올라간 종목은 보지 맙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개념을 잘못 공부를 하게 되시면 아, 정배열 종목이 좋다더라. 정배열은 매수 타점이라더라.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야 할 구간은 정배열 종목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배열 종목은 오히려 이 안정적인 흐름을 타고 이미 고가권까지 올라갔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배열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정배열 초기로 접어드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야지만 안정적인 이런 정배열을 노릴 수 있는 거지 이미 배열 상태 다 만들어지고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효상첨단 소재 마찬가지죠. 안정적으로 너무나도 예쁘게도 240, 120, 60, 20, 15선 자 정배열 상태 만들어둔 상태고요. 정배열 초기 구간에서 자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굉장히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배열이 모두 완성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런 구간 굉장히 완벽한 정배열 상태예요. 240, 120, 60, 20, 15 완벽한 정배열 상태지만 우리는 초기에서 공략을 해야지 이미 다 만들어지고 이미 이평선들의 간격이 다 벌어지고 나서 진입을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둥둥둥 뒷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역배열도 마찬가지죠. 만들어지는 원리는 데드크로스들이 계속 겹쳐서 생기게 되면 결국은 장기 이평선이 가장 위쪽으로 올라갈 거고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역배열 같은 경우는 데드크로스가 연달아서 모든 이평선들이 데드크로스를 만들고 나서 생기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가가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중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장기가 가장 위쪽, 단기가 가장 아래쪽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정배열과 반대겠죠. 역배열도 마찬가지로 이미 역배열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그제서야 매도할까요? 말까요? 이거 주가가 다 빠졌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역배열 초기 구간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데드크로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역배열 초기 종목은 매도하는 것이 안정적이고요. 오히려 신규 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뭐 스캘핑이라든지 단타 매매는 사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매매 관점에서는 이 신규 매수는 대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시 보도록 할게요. 나노 CMS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도 한때는 정배열이었죠. 단기 이평선이 위쪽, 장기 이평선이 아래쪽에 있는 정배열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역배열 초기로 접어듭니다. 우리가 정말 만약에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손실이 커지게 됐다면 자, 주가가 다 빠지고 나서 이제 와서 어떡할까요? 이거 매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역배열 초기에서 자, 이런 구간이죠. 데드크로스들이 연달아서 발생을 하면서 가장 위쪽에 121선, 그 다음에 61선, 자, 120, 60, 20, 15 이렇게 역배열 초기로 접어드는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손실을 시간적인 비용과 뭐 실제로 이 돈을 잃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점 우리가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소프트캠프라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이 돌파를 했지만 다시 내려오면서 데드크로스를 만들어요. 자 이런 시점에서 240선, 121선, 60선, 20선, 10선, 5선 차례차례 단기 이평선이 아래쪽을 향하게 되면서 배열 상태가 역배열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힘이 빠지고요.
상승을 하다가도 힘이 빠지고요. 올라가다가도 맞고 떨어지고요.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역별 초기로 접어든 종목, 역별 상태로 들어서고 있는 종목은 꼭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앞에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배열은 상승 추세, 정배열은 올라가는 거 좋은 거, 역배열은 하락 추세, 내려가는 거 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정배열 종목을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사실 정답을 미리 보여드렸고 앞에서도 살짝 힌트를 드렸지만 X 아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오히려 완벽한 정배열을 만든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올라간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야 할 종목은 바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이 초기 종목에 집중을 한다면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시 보시면요. 자, HFR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과거에 전형적인 역배열, 가장 위쪽에 장기 이평선, 가장 아래쪽에 단기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역배열 상태였는데 자, 이런 지점.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요. 오히려 장기 이평선들은 평평한 흐름을 보이면서 정배열 초기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접어드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자, 추세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역에서 정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상승세 역시도 굉장히 강하게 눌림목이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역에서 정으로 바뀌는 지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겠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쭉 역배열 상태에서는 하락 추세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단기 이평선들이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이 장기 이평선들을 뚫어내면서 배열 상태를 바꾸는 정배열 상태로 접어드니까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YM 역시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평선의 배열 상태가 고르지 못했어요. 장기 이평선이 위쪽에 있고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에 있었는데 자, 이거를 강하게 뚫어내면서 이평선의 배열 상태가 바뀌고 있죠.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미 다 올라간 상태가 아니라 막 바뀌기 시작하는 초기 구간에서 우리는 진입을 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종목을 종종 골라낼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 제가 이제 앞에서도 이미 정배열이 너무 진행이 된 종목, 이런 종목들 조심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역시도 과학 시간 아닌데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 같아요. 관성의 법칙과 회귀 현상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물건에 힘을 줘요. 한쪽 방향으로 힘을 주면 거기에 대한 다른 힘이 없다면 그 물체는 쭉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성질이죠. 물론 이제 실생활을 할 때는 제가 여기서 뭐 유리 구슬을 굴린다 하면 뭐 땅바닥에 있는 마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언젠간 멈추게 되겠지만 이론적으로 힘을 한쪽 방향으로 주면 그 힘은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관성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른 쪽에서 반대의 힘을 주기 전까지. 즉, 주가가 한번 올라가면, 얘는 올라가고 싶어요. 계속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주가에는 저항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저항을 맞고 추세가 바뀌는 이런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짜잘짜잘한 등락이 있더라도 쭉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요.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짜잘짜잘한 등락이 있더라도 언제까지? 다른 힘, 지지의 힘이라든지 이 주가의 방향을 바꿀 만한 힘이 있는 게 아니라면 쭉 그 방향을 계속 진행을 하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회귀 현상인데요. 이동평균선 사이의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이 간격을 다시 줄여내려는
축소하려는 성질이 있는 걸 바로 회귀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접목하면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방향,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정배열, 역배열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LRG 넥스원이라는 종목이고요. 너무나도 안정적인 정배열이죠. 자, 여기서부터 정배열 초입구 구간으로 들어섰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정배열 상황을 만들면서 주가는 얼마였나요? 28,000원짜리였던 종목이 87,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씩 보시면 초기에 정배열로 만들어지면서 이평선들 간의 간격이, 범위가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단기 이평선들이 일시적으로 내려오면서 이평선들의 간격이 줄어드는, 자, 이렇게 벌려뒀으면 다시 줄어드는 시점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또다시 벌리니까 또 줄이는 흐름이 나오고요. 또다시 간격을 크게 벌리니까 다시 한번 줄이는 흐름이 나오고요. 이렇게 이동평균선들 같은 경우는, 주가 같은 경우는 벌어지면 다시 모이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배열 상태에 있고 아무리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등락을, 단기적인 등락을 반복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펩트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역배열 상태에 있으면서 주가가 하락 추세를 쭉 이어가지만, 하지만 이동평균선들의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지금 보시면 역배열 상태에서 이평선들의 간격이 크게 벌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는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역배열 상태인 종목도 우리가 중장기 공략은 하기 힘들지만 단타 매매, 스캘핑 매매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뭐 실제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뭐 이 기업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중장기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예시입니다. 가정을 했을 때, 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부터 중장기 투자를 할 거예요 라고 마음을 먹으면 역배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수익이 나는가 싶다가도 빠져요. 자, 그리고 또 올라가나 싶다가도 빠져요. 바로 역배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역배열 종목보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들어서는 초기 종목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빠지니까 주가 자체가 올라가더라도 하락을 하는 큰 추세상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역배열 종목은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신규 진입은 자제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단기 매매는 언제든지 가능하죠. 아무리 역배열 상태다라고 하더라도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너무 크게 벌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 이격을 줄이려는 이런 단기적인 상승세들은 얼마든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역배열 종목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중장기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짧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 정리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역배열에서 역배열 종목을 잡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배열 종목을 무조건 매수를 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얕게 하시면 무조건 정배열이 좋다더라, 무조건 골든크로스는 매수라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는 이해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는 바로 추세 전환. 주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역배열로 만들어졌으면 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려고 하고요. 한번 정배열로 만들어졌으면 뭐 아까 앞에서 LIG 넥스원 이런 차트 봤는데 긴 상승 추세를 쭉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관성의 법칙을 딱 스탑시킬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이런 추세 전환. 역에서 정으로 전환이 된다든지 반대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겠죠.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의 매매 포지션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즉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목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종목에 주목을 해야겠고요. 반대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는 종목은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점 체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세 전환 시점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로 주가 역시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추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세 전환 시점을 주목해야 하고요. 회귀 법칙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평선이 멀어지면, 간격이 벌어지면, 또 그림이 조금 이상해요. 간격이 벌어지면 다시 모여드는 성질이 있고, 모이면 또다시 멀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등락을 반복을 한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들 또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던 이동평균선 중에서도 핵심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얘기 드릴 테니까요. 꼭 오늘 내용 복습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더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노란톡방도 많이 입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